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살짝 상승세가 꺾이면서 약해진 우리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좀 시장이 빠졌고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좀 하락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유를 붙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이 그냥 직선으로 꼭 올라갈 수 있는 그쵸? 건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약간의 경계성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좀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화요일 저녁이죠. 우리나라 시간 치면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참 애매하게 발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상치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12월보다는 0.1% 정도 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 제가 뭐 제목으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증시만 본다라면 좀 견조합니다. S&P 500 지수도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만 크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준 것이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고 어저께 같은 경우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법 큰 최근 들어서 2월 들어서 제일 큰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1선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좀 밀집 구간에서 좀 이평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크게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으로 해서 또 성장주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는데 어저께 반도체 쪽 매도가 나온 거는 버핏 관련해가지고 뭐 TSMC를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같이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료화면 하나가 좀 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유입되는 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9월달, 10월달에 빠르게 나갔던 것들이 다시 11월, 12월, 1월달에 아시아 자금으로 강하게 유입됐는데 보시면 1월달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월달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그 외국계 자금 투자가 여기서 안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좀 정체 현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환율적인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2월 초만 하더라도 1,200원을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하락을 1,21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기준으로는 1,280원을 돌파했고 아마 시간 내에서 더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띄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 꼭 원달러 그 달러 인덱스하고 연계성을 뺀다고 하더라도 뭐 또 자료화면 하나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2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한 49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 뭐 1월 한 달 2월 10일 그러면은 거의 40일 동안의 무역 적자 누적이 벌써 1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은 작년 1년 동안 적자 나온 것을 한 달 반도 아니죠. 하여튼 한 40일 만에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환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변죽만 울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간 시장을 주도했었던 테마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는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되돌림의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상당히 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어저께 매도가 나왔던 거에 한 60, 70% 이상은 되돌림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반등을 줬을 때 조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아직 많은 사람들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데 좀 노력해야 되는 오늘 내일의 그 준비를 해야 되는 대비를 해야 되는 마음가짐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달러 환율도 사실 12월에 비해서는 1월에 비해서는 좀 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무역 수치를 보면은 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갔을 때 이제 곧 올라오겠는데 라는 네. 생각을 사실 할 법도 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사실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그쵸. 이유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연준에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사실 너무 설레발을 쳤던 것 같아요. 피봇을 지난해부터 뭐 하겠다, 네. 뭐 할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뭐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파르게 내리지도 네. 않고 일단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할지가 꽤 궁금한데 또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신다면 지금 여기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주도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심정인데 중요한 건데 미국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패드 워치를 보면 뭐 최근에 며칠 사이에 5.7%가 찍히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그 뭐 봐야지 알겠죠. 그런데 다음 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확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부는 어쨌든 이제 3월 20일인가요? 그 3월 말에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회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월달, 뭐 3월달, 뭐 4월달 정도까지 어떤 물가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는 조금, 완만한, 좀 정체 현상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느니 먼저, 금리 인상을 더 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거의 뭐 금리는 당분간은 좀 동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대신에 미국이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혹시나 뭐 한 5.5% 이상으로 금리를 올린다 혹은 올릴 수 있는 시그널을 준다라면 어쩔 수 없이 그건 이미 그 작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는 거의 뭐 정점에 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지금 너무 앞으로 좀 좋아질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 주겠지. 뭐 과거에 금리 인상이 끝나면 6개월 뒤에 금리 인하했으니까 이번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나면 뭐 9월이나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지.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전히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도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도 올랐습니다만은 가상화폐에도 상당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과연 지금 엄청 뜨거운 시장인가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2,500포인트 돌파를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한 3-4% 정도 주가가 폭등해서 2,500포인트 돌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한 달 가까이 2,50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결국엔 다시 2,42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지 종합주가 지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엄청나게 뉴스를 보면은 증시가 좋은 것처럼 보여주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친다면은 13,000 돌파를 못했었던 것이고 S&P 500 기준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뭐 4,100 이상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금 현재 구간에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고 여기서 모멘텀들이 안 좋은 모멘텀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당장 전 2월 달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월 달에도 FOMC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우리가 2월 실업률을 좀 더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1월 달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고용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2월 달에 확인하고자 한다면 잘해야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담감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자칫 흔들림이 나온다면 좀 121선 언저리 2350이나 혹은 2300포인트 정도까지의 조정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좀 현금 비중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한 50% 정도 혹은 많게는 한 60, 70% 정도의 현금을 조금씩은 넓혀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60에서 70%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게 사실 가장 조금 전략으로 네. 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는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네. 있어요. 그런데 방어주 하면 또 안타까운 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1월부터 2월까지 방어주를 진짜 많이 담았는데 방어주의 그런가요? 수익률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그 어떤 방어주를 매수했냐 좀 다 다르긴 한데 뭐 어찌되었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1월달, 2월달까지는 계속 주식을 매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좀 시장은 결국엔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하거나 모든 섹터가 다 빠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좀 순환매 측면에서 보신다면 시장이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순환매 측면에서 보신다면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은 이제는 좀 힘을 좀 낼 수 있는 위치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조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 들어서 보면 뭔가 더 갈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네이버 약간의 추세가 좀 이탈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조금은 추세가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다라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쌍봉 언저리가 그 이상 가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음식료 업종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일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를 본다라면 오른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그 흐름들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고물가 현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이미 작년에 가격을 인상을 해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주가는 이번 1월달, 2월달에 오르지 못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대안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들어서 한번 굿모닝 세븐에서 또 음식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짚은 적이 있었는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방어주입니다. 그런데 1월이라든지 2월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이었는데 워낙 좀 오래 쉬어갔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고 특히나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좀 그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1분기, 2분기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논란은 여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변하고 있고 오픈 AI 시장은 확대가 되면서 뭐 이 시장 서비스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든 없든 관련돼서 준비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관련된 서버 투자를 자체 서버든 뭐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HBM 관련돼서 최근에 뭐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시장 성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이미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혹은 올해도 확인시켜 준 것이 뭐 EUV 그 DDR5라든지 뭐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뭐 3나노, 4나노, 뭐 2나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련된 뭐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기업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 하지만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을 선별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P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계속해서 또 가지고 오셨네요. 네. 주목을 네.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 계속해서 최근에도 주가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우스라든지 테스 이런 기업들도 저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좀 다시 좋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부담된다라면 좀 덜 오른 종목 하지만 덜 올라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덜 하락할 수 있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